네, 자, 상반기 반기 보고서 공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회사별로 어떤 분이 가장 연봉을 많이 받았나 하는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특이한 상황들이 벌어졌죠? 네, 이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표이사나 회장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그 직원 중에 연봉 킹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과장급 직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네, 과장님이. 네, 맞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채권본부에서 일하는 윤태호 과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상반기에만 34억 3,400만 원의 보수를 수령을 했습니다. 증권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고요. 다올투자증권 뭐 대표이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네, 화면을 받은 통해서 겁니다. 만나보면 직함들이 대부분 뭐 부사장, 전무 이런데 맞습니다. 이분은 과장이신데 34억이네요. 전무님도 이긴 과장님이 아, 등장을 네. 한 건데요. 이 윤태호 과장이 CEO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회장이나 대표이사급에서는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이 상반기에 사퇴를 하면서 네. 퇴직금을 포함해서 한 28억 9,8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수령을 했는데, 이윤 과장은 이보다도 5억 원 넘게 많은 급여를 수령을 했습니다. 쟁쟁한 대형 증권사 임원급을 모두 이 평직원이 이긴 셈입니다. 네, 김익래 회장은 뭐 소시테 제네럴 사건 때문에 그만두셨던 그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자, 이 과장급 직원이 30억 원이 넘는 성과급 보수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자, 어떤 체계로 연봉이 지급됐나요? 네, 이 증권사에서는 보통 고정급여보다는 영업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보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고 잘 팔면 그에 따른 성과급을 확실하게 좀 챙겨주는 시스템인 건데요. 윤 과장 역시 상반기 급여로는 3,2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받아간 상여가 34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정급여보다 상여금이 거의 100배 이상 많은. 도대체 영업을 얼마나 하면 34억을 그것도 반기 맞습니다. 만에 상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영업 성과가 뛰어난 네. 직원이었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또 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영업직군의 직원들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이 비정규직 하면 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계약직을 선호하는 영업직군 직원들이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기본 급여를 낮추는 대신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부서별로도 연봉이 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좀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네. 보통 투자은행, 뭐 IB 쪽이나 부동산 채권 부문 등에서 좀 연봉킹이 자주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봉킹을 배출한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채권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로 통하는데요. 사명을 변경하기 이전인 KTB 투자증권 시절부터 이 채권 부문의 인재를 좀 공격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채권 전문 증권사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봉킹이 된그윤 과장 외에도 같은 채권본부 소속 그 직원들이 또 다른 그 고액 연봉자 이름에 올렸습니다. 네. 채권본부 소속의 박신욱 차장이 14억 원, 김요한 부장이 11억 원 등을 받아가면서 상반기에만 10억 원 이상의 그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이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과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봉킹을 담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채권부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채권에 강점 있는 다올투자증권에서 채권을 영업을 많이 한윤 과장님께서 다른 모든 부사장님, 전무님, 회장님을 이기고 34억으로 연봉 킹에 올랐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부럽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